이야기들 그 속에. 피아노부터 한번 볼게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 요거 역시 이제 제가 직접 연주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찍어봤어요. 예, 이렇게 세션 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쳐놓은 이런 코드들은 사실 마우스로 하기가 어려운데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먼저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피아노 코드를 해놓고 그 위에 이제 탑노트 정도 얹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보이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코드는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텐션까지는 안 썼는데 이제 텐션은 어느 정도 이제 귀로 예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짧게 카피를 해봤고요. 피아노는 야마 그랜드 피아노 이용을 했어요. 기본 피아노에 있는 야마 그랜드 피아노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예요. 자, 피아노가 조금 그래도 보이싱들이 화려하게 나가기 때문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연주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베이스는 이제 썬베이스 이용을 했고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볼륨이 너무 작죠? 믹싱이 약간 볼륨이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작게 한번 찍어봤고요. 1번음 기준으로 간단하게 경과음들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럼인데요. 확실히 이제 그 목소리에 중점을 둔 노래답게 편곡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 소스젤만 잘 찾아주시면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EMD 이용을 했고, 킥, 클랩, 그리고 하이햇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하이햇은 똑같은 게 없어서 그래도 잡음이 좀 들어간 비슷한 친구로 이렇게 구해봤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리듬이 이제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 그걸까지 더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난 아직도 잊지 못한 내 향기들 그 속에 넌 모르겠지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ok.com에 들어와 보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dy to do love. 피아노 먼저 한번 볼게요. 피아노는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 이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연주해주고 탑노트만 조금 수정을 해줬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연주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간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이에요. 브라스 섹션이 뭐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라인이 있길래 요거는 그냥 라인을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악기를 더블링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줬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중간에 섹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럼이고요. 드럼 같은 경우에 조금 드라이한 소스로 이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하게 이용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예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 뭐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중간에 이제 슬랩 주법 있죠? 이렇게 슬랩은 이제 따로 하나를 레이어드해서 이용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뮤트 기타인데요. 뮤트 기타는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탑노트는 제대로 들리는데 이제 화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목소리까지 더해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uk.com에 들어와 보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드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같은 경우에는 흔한 뭐 발라드에서 나오는 리듬은 아닌데 이게 지금 120 템포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60 템포죠. 60 템포로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16분 음표 스트레이트 박자로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32분 음표를 사이사이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카피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슬라이드 부분하고 이렇게 기본 리듬 부분하고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좀 고조되는 느낌처럼 뚝뚝뚝뚝 이렇게 약간씩 간격을 벌려서 찍어 놓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음에서 음으로 이제 넘어갈 때 마디죠. 한 마디에서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옥타브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우웅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미디로는 이제 피치 밴드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예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 이제 발라드처럼 R&B가 아닌 약간 좀 발라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카피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링인데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 내성을 좀 추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노트에 나온 멜로디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사성부를 한번 만들어봤고 또 이거를 하나를 이제 레이어드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익스프레션 같은 기능을 쓰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음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목소리까지 더해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uk.com에 들어와 보시면 구체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네, 안녕하세요. 시욱입니다. 오늘은 크러쉬의 시리얼이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트로 부분에 하프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이 노래의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7, C#, Dm7, D-7, D-9, 그리고 E-7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들어보시면은 처음 부분에 약간 피아노도 아닌 것이 뭐 EP도 아닌 것이 약간 좀 독특한 소리가 나요. 이거는 이제 하프 계열인 것 같아서 로지 기본 악기 중에 보시면은 레거시 쪽에 들어가서 로직 그리고 월드 폴더의 유로피안 쪽에 들어가시면 셀틱 하프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저는 사용을 했고요.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손으로 다 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손으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미디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고정된 벨로시티와 고정된 노트 길이로 약간 그 기계적인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탑노트들은 이제 따로 다 카피를 해줘서 찍어줬고요. 그래서 하프를 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진 않지만 이 노래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하프 계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이분의 프로젝트를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프 같은 느낌의 그런 신스를 이용을 한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배경 그 에어를 보면은 이제 오르간이 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르간 또한 이 안에 있는 내장 악기인 B3 오르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비밥 오르간이라는 오르간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자체가 여기 뭐가 막 돌아가죠 지금? 여기 막 뭐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죠? 이게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로터리 스피커라고 그 스피커 안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스피커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화를 해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어디서 조절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로테이션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브레이크 하면 얘가 멈추게 되고요. 얘를 슬로우로 놓으시면은 이제 느리게 돌아가고 그리고 패스트로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소리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브레이크 해볼게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되고요. 천천히 돌게 되면은 살짝 돌아가는 소리가 나다가 패스트로 놓으면
아, 우리 그 선풍기 앞에서 소리,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면은 약간 아아아 하면서 막 떨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코드를 이렇게 뒤에 백킹으로 깔아주게 되면은, 하프만 나왔을 때는 딱딱 끊어진 느낌이 나는데, 이제 오르간으로 에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은, 곡의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스 부분인데요. 제가 보컬은 항상 튜토리얼 올려드릴 때 이렇게 짤막하게 잘라서 이제 추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컬만 들어보시면 보컬은 Baby, 난너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크러쉬 목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MR 부분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 밑에 부분, 악기 부분을 볼 거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드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이용을 하는 DMD. DMD의 소스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용을 했어요. 하나씩 들어보시면 킥 드럼. 드럼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느리게도 들어보고 하면서 소리를 이제 골라서 연주를 해줬어요. 캐스터넷 소리도 있고요. 하이햇. 그리고 이건 이제 플랩이라고 하는데, 그 스네어 드럼을 하나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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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 원곡에서는 이제 플랩인지 롤인지 약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소스 중에 제일 비슷한 플랩을 이용을 했습니다. 스네어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줬고요. 사용해 보시면은 이런 노래는 사실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진짜 손이 빠른 비트메이커가 아니라면은 요걸 연주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연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우스로 다 찍었고요. 마우스로 찍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죠.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반복이죠. 그러다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필인이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브릿지 부분, 방금 전에 보신 거는 벌스 부분이고요. 뒷부분의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는 강약이 살짝 바뀝니다. 하이햇 강약이. 그래서 들어보시면 필인 들어가고, 이렇게 캐스터넷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좀 특이한 소리를 많이 이용을 한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크러쉬의 노래보다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P 사운드예요. 그래서 크러쉬 노래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EP 사운드인데요. EP 사운드는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약간 조금 단순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벨로시티와 노트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준 걸볼수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는, 따다 하고, 이어주는 거랑, 이렇게 이어주는 거랑, 느낌이 살짝 끊어주는, 살짝 끊어주는 거랑 느낌이 아예 차이가 좀 심하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줬고요. 제일 위에 있는 탑노트만 잘 맞춰주시면은 그렇게 여기서 어려울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소스지만 뒤쪽에 이제 그 블리피아노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좀 바꿔줬는데, 요 얘기 하기 전에 일단 EP 소스는 여기 보시면은 로직 기본 가성악기에 빈티지 일렉트릭 피아노 안에 울리타이저 클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렉트릭 피아노에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울리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몽골몽골 하면서 되게 조금 미니멀한 소리가 납니다. 되게, 다른 EP들보다 조금 어택이 좀 약해요. 그래서 깡깡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없어요. 들어보시면. 많이 없죠? 약간 깡깡 이러지 않고 왕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울리타이저는 좀 부드러운 프레이즈를 이용을 할때 써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직에 되게 좋은 소리가 하나가 있어서 이용을 해봤는데, 여기 브릿지 부분에서는 이제 블리 피아노. 이런 거 요즘에 트렌디한 음악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빈티지 B3 오르간 속에 보시면은, 다 오르간 소스인데 여기 피아노 소스가 하나 있죠? 블리 피아노라고. 그래서, 얘도 이제 오르간 가지고 만든 피아노 소리인가 봐요. 여기 불러와서 이제 어택이 짧은 이런 프레이즈를 만들기에 좀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소리 되게 이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시면은 일단 뭐 기본 베이스, 여기 보시면 썸 베이스라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 쪽에 썸 베이스 들어가서 얘는 그냥 소리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만 다데다다다 이렇게 다섯 개의 코드 아까 전에 여기 1번 음대만 이제 눌러주는 것 같죠? 자, 사이사이에 이제 고스트 노트도 조금 넣어줬고요. 그래서 요 악기들을 같이 들어보시면 벌스 부분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뒷부분 이제 블리 피아노 로 소스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볼게요. 크러쉬 보컬까지 합해서. 너도 즐기고 있잖아. 어디서든 너가 보는 스팟라이트. 내 몸에 닿는 와이파이. What's your serial number? Really want to be my girl.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한번 카피를 해봤어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혼자서 앨범 제작까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ok.com에 들어가시면 강의가 또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홍대에서 오프라인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상단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레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네, 먼저 드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DMD를 이용을 했고요. DMD 안에 제 음원과 비슷한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서 넣었습니다. 스네어는 이렇게 스네어 1, 2, 그리고 클랩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줬고요. 이제 벌스 부분 한번 드럼을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하이햇이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플레이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보시면 킥 스네어, 킥 스네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시퀀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에 깔끔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하나씩 빼줬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요 지금 두 마디 정도가 한 프레이즈라고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킥이 스네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곡에서 그 다음 뒷부분도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피치 같은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여기서 이제 스탑 타임이 있죠. 보시면 1, 2, 3, 4, 1, 2, 3, 4 하고 코러스로 이제 넘어가죠. 리듬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아주 전형적인 붐뱀 리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깔끔하게 중간중간 하이햇을 뺀다든지 두 번째 마디에 그 킥을 스네어와 같이 쳐준다든지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베이스예요. 베이스 라인이 이제 크러쉬 음악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기로 유명하죠. 자, 베이스 라인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카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노래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코드에 이제 1번 음들을 이용을 해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뚜두뚜 뚜두두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제 솔로잉 느낌의 그런 필인을 넣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브릿지 부분부터는 주법이 좀 바뀌죠. 앞부분에는 이제 벌스 부분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가다가 지금 파형만 보더라도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옥타브 중간에 베리에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드럼이랑 같이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베이스 이용을 했어요. 썸 베이스 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P인데요. EP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코드로 쭉 진행을 했는데 이게 벌스부터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요. 벌스 중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뚝뚝 끊기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놓고 고음의 그 탑노트만 따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피아노는 보시면 그냥 기본 피아노 빈티지 일렉트릭 피아노의 클래식 수트케이스 MK4를 이용을 했고요. 코러스 부분에서는 EP가 잘 들리진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딱 끊어서 연주를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스테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코드는 똑같이 이제 루핑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렉 기타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일렉 기타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일렉 기타는 이 로직 기본 악기로는 조금 어떻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일렉 기타는 일렉트릭 피아노를 대신에 썼어요. 일렉트릭 빈티지 일렉트릭 피아노 속에 익스페리멘탈 속에 들어가 보시면 스테이지 MK1, 1인가요? I인가요? 플랜저라는 친구가 있고요.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기타 소리는 아닌데 사실 실제 기타로 약간 솔로 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쳐놓은 그 라인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인트로 부분에 여긴 없는데 곡의 인트로 부분에 보시면은 요런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참고해서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일단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와우를 걸고 EQ잉에서 이제 하이노트를 깎아서 좀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피아노에다가 하이만 이렇게 깎아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렉 기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이펙팅을 이용을 해서 만든 사운드 같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British Combo Synth Lead라고 그 이렇게 드라이브가 좀 걸려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줬고요. 요 두 번째 기타랑 첫 번째 아까 제가 피아노로 찍었던 첫 번째 기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부분부터 세 번째 일렉 기타가 나오는데요. 이런 약간 펑키한 리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리듬 기타가 나오는데 이 또한 이제 옥타브로 이렇게 눌러서 연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시면 되게 별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난번에 그 TXT 음악이었나요? 그 어떤 음악 카피할 때 제가 여기서 일렉 기타 소스, 와우 기타 이렇게 뮤트 피킹 하는 거 가져왔었잖아요. 그 여기서도 그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식 클린이라는 그 기타 사운드를 하나 불러와서 음을 이제 그 옥타브로 연주를 해줬고요. 밑에다 얘는 그냥 깔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색하긴 해도 이제 같이 들어보면은 막 크게 거슬리진 않죠. 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스인데 요건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카피는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카고 스트릿이라는 브라스를 가져와서 이제 코드 톤대로 그냥 눌러줬어요. 여기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뒷부분도 원래 그 브라스가 차 있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베이스 슬라이드 아까 전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카피를 해봤어요. 목소리 한번 섞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다 알지 쉬고 싶지 매일 기분이 널 괴롭히면 그땐 안고 대신 이제 위세니 너만의 숲으로 시원 뒤어가도 돼 널 내 곁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가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보정시켜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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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먼저 스트링을 먼저 볼게요. 이 노래는 이제 코드가 피아노로 눌려진 것 같지 않고요. 스트링으로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코드를 그냥 빰빰 눌러주지 않고 코드의 구성음들을 이런 식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제 옥타브로 쌓아준 거죠. 보시면은 코드는 C-7, F7, Bb7, 그리고 G-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시네마 스트링이라는 제가 즐겨 쓰는 스트링 라인인데요. 오케스트라 쪽에 스트링 안에 보시면 시네마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리는 레가토 소리 같은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아티큘레이션을 피치카토로 바꿔줬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은 이제 연주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레가토는 길게 끄는 거라면 스타카토는 짧게, 그리고 피치카토는 손으로 뜯는 주법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멜로디 라인이고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한 옥타브 아래로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 소리가 조금 두꺼워집니다. 한 옥타브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레이어드가 안 된 소리는 이런 식이라면 레이어드가 된 소리는 이렇게 저음이 좀 채워지게 되니까 훨씬 더 소리가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트링은요. 이제 레가토 주법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너무 빨리 지나가죠? 지금 피치카토랑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한 번씩 빠바 길게 레가토 주법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인데요. 이 노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드럼 위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럼이 복잡해요. 실제 뭐 룹을 쓰신 건지 아니면 직접 찍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킥, 스네어, 1, 2, 3, 하이엣 나오고 하이엣 오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픈은 아니고요. 이 오픈을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잘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뭐 심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트라이앵글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이제 쉐이커 소리도 나와요.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드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엄청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헷갈리는 다른 애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카피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킥, 스네어, 하이엣 이렇게 카피를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얹어지는 소악기들을 따로 하나하나씩 카피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사면음도 쓰였고 여기도 또 다른 악기로 사면음이 쓰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4비트의 음표도 쓰였고요. 64분 음표, 다시 사면음 쓰였고 여기는 사면음에서 여기 6연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면음, 사면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만 이제 빠져있죠. 으카각, 으카각 이런 식으로 또 여기 64분 음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표들을 나열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들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기본 킥 하이엣 스네어를 먼저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악기들을 카피하신다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카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이제 그 1번음 위주로 연주를 해줬는데 베이스가 뭐 일반적이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요 루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박에 1번 음을 쳐주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박 뛰어넘고, 이제 두 번째 박 넘어가서 이제 반박자 이후에 B플랫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베리에이션을 줬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 리듬이 복잡한 대신에, 드럼 리듬이 복잡한 대신에, 베이스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게 연주가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는 이번에도 이제 베이스 안에 있는 썸 베이스를 이용을 했어요. 두만 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보컬까지 한번 합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미워, 미워,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리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오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먼저 이 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오르간 소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코드 부분이 오르간과 그 다음에 피아노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드가 되게 복잡해요. 약간 좀 외국의 흑인 가스펠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흑인 영가라든지. 그런 쪽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카피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드 중에 이제 오르간이 제일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세팅 된것 중에 오르간들도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좀 거친 사운드인 것 같아서 이제 하드락 오르간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세팅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빈티지 B3 오르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컴프를 이용을 해서 그 킥이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 친구가 조금 작아지게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볼륨 같은 경우도 좀 적당하게 조절을 했고, 자,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는 코드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에 라인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피아노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안에 야마 그랜드 피아노를 이용을 했고요. 피아노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 요런 그 사이사이 라인이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조금 레가토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풀어진 느낌이라면은 다섯 번째 마디 지금 카피하는 훅의 다섯 번째 마디부터는 약간 조금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스타카토로 연출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원곡 들어보시면 약간 따따따따 이런 느낌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얘 오른쪽 눌러서 바운스 대치한 다음에 이렇게 길이에 맞게 잘라줬어요. 이 부분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끔 조금 과장되게 나오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부분 똑같이 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인데요. 사실 이 노래 드럼이 난이도가 좀 상당합니다. 드럼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요런 식의 드럼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좀그 레이저 뾱뾱거리는 소리도 룹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까진 제가 소리를 찾지 못해서 일단 요렇게 하기는 했는데, 드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럼 DMD를 이용을 해서 킥이라든지 스네어, 하이에 높은 하이에, 그 다음에 쉐이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반복되는 구가 많이 없고 사이사이 디테일이 엄청 가미가 된 드럼이라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808 베이스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아노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노트가 몇개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를 해서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링이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이런 조금 가스펠 느낌의 곡에서는 뒤에 이제 에어라고 하죠. 공간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보통 스트링이나 신디사이저로 연출을 많이 해줘요. 이제 같은 라인을 하나를 찍어놓고 이제 두 개로 트랙을 나눠서 하나는 신디사이저로 연출해주고 하나는 이제 시네마 스트링을 넣어줬는데요. 이게 뭐 말은 어렵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링에 오케스트라 스트링에 시네마 스트링으로 가서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디사이저 스트링의 제일 위에 있는 요 스트링으로 이용을 해줬어요. 같이 들어보시면. 뒷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대로, 들리는 라인만 간단하게만 카피를 해봤어요. 얘를 이제 하나로만 가면은, 이런 느낌인데, 레이어드를 해주게 되면, 댐핑이 훨씬 더 좋은 걸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저의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이저 뒤집은 이펙트예요. 그래서 레이저 노이즈는 여기서 꺼내오시면 됩니다. 레이저라고 쳐서. 이런 소리를 이제 가져와서 뒤집어주시면 돼요. 뒤집는 거는 리전에서 리버스 눌러주시면 돼요. 리버스 없으시면은 요 모어, 클릭하시면은 리버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만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안에 들어있죠. 목소리까지 해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리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ook.com에 들어가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